안녕하세요. 홍콩에서 박정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병역 연기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역 연기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이나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럽의 프랑스 리그 소속 AS 모나코에서 3년간 축구 생활을 하면서 선진 축구를 많이 배우게 되었고 더 나은 선진 축구를 배워서 뭐 국기 선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 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병역법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나코에서 취득한 5년 이상의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29일자로 병무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국외 여행 연장 기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병역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민을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병역을 면제받거나 회피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시 병역 연기 신청 과정에서도 여행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제 진심을 자필 서약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병무청과 언론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병역 의무 이행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반드시 전역으로 입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만 뭐 제가 영국에서 귀국할 무렵에는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고 제 개인적인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선발해달라는 그런 형식의 내용의 기자회견을 선뜻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로서 선발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감독님께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 감독님의 대표 선발 결정에 부담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요청에도 제가 응하지 못했던 것은 저의 아주 부족한 모습이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병역 연기로 인해 지금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현역 생활 마치고 또 군 입대를 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미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축구 선수로서 군이 넘치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선수생활을 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일날 시리아전을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 끝나고 박주영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요 시리아전 끝나고 나서 박정 선수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거는 우리 올림픽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주영 선수한테 제안한 거는 뭐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A팀 네, 그동안 박주영 선수에 대한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박경 선수한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주영 선수를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이 결정은 박주영 선수 본인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힘든 결정인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주영 선수한테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감독으로서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을 위한 감독 또 선수를 위한 감독이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 선수가 필드 안이나 필드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언제든지 그 선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역시도 팀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박정 선수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있어서 옆에서 용기를 주고 거기까지 제가 축구 선배 또 올림픽팀의 감독의 입장에서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고요. 어떤 저의 마음이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조언도 구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대표나 올림픽팀이나 결정은 감독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제 마음이 정리된 제 마음이나 저의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런 연장 허가를 받았을 때 미리 말씀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조금 그런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던 것 같고요. 축구 선수에게 그런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은 비단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같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리는 데 대해서 또한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리는 데 대해서 되게 많은 시간들을 많이 생각해왔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 선수들이나 저에게는 엄청 중요한 존재들이죠.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에게는 모든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경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에게는 또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축구 선수로서 승패를 떠나서 정말 경기장에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올림픽 선수들과 같이 했던 시간 또 감독님이야 모든 코칭 스태프와 같이 했던 시간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다만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보는 많은 분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제 축구장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에게 행복함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A대표팀의 무슨 다른 문제는 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A대표팀의 선발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병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장 정리도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 선수가 군대 안 간다고 하면 제가 대신 간다고 말씀드려 나왔고요.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올림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저희 멤버 구성이나 또 그 안에 뭐 박주영 선수가 35명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주영 선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뭐 점점 다가오는 건 사실이고 또 거기에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팀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박주영 선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팀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박주영 선수하고 만나서 충분히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어려운 자리에 혼자 보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조금 옆에서 힘이 돼줄 수 있으면은 내가 나가겠다라고 박종호 선수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박종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박종호 선수는 그동안 한국 축구에 많은 역할을 또 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혼자 보내는 거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 몸 상태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을 때도 제가 훈련이랑 이런 걸 떠나서 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얼만큼 올릴 수 있냐는 건데 저희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감독님의 말씀도 있고 또 저는 믿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맞겠죠. 그런 코칭 스태프에서 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적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전망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충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고려를 해왔던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 또 여쭤보고 그런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고 거였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사회적으로나 더욱더 어떻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천천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체류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론 제가 이민을 가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연기를 조금 해서 저의 조금 더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하고자 했던 그런 저의 그런 부족한 그리고 또 어린 그런 생각이었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오면서 말씀드린 거랑 크게 틀리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병무청에 제가 자필로 쓴 내용과 또 제가 어느 때 인터뷰하면서 음성으로 나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그게 뭐 어떤 다른 상황이 와도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계속 오는 과정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팀에 얼마나 필요한지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필요한 선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정우 선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마 오후 비행기로 지금 일본에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일본에 나가가지고 일본 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뭐 물론 팀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박정우 선수의 지금 몸 상태나 전체적인 봐서는 지금부터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코칭 스텝이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와일드카드 뭐 3장 다 쓸지 안 쓸지 솔직히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와일드카드 그 선수가 저희가 최종 예선 발표하기 전 게임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일드카드에 대한 물론 많은 분들은 와일드카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건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는 더 중요한 거는 15명 또는 16명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일드카드 한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팀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 전에 상황을 보더라도 뭐 그런 데 있어서 실패 뭐 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이유도 어느 부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뭐 기본적인 방침은 와일드카드가 누가 들어와 오든지 우리 팀에 와서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 팀의 분위기 문화 거기에 빨리 녹아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불러서 그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메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저 같은 선수에게 큰 배려와 또 신뢰를 준 감독님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 또 함께 왔던 또 선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수들과 함께 그 선수들과 아주 뭐 좋은 즐겁고 행복한 축구를 한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가장 하고 싶은 축구기도 합니다. 네, 뭐 저는 박정우 선수하고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사안을 떠나서 뭐 다른 뭐 얘기 뭐 많은 얘기를 했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지금 박정우 선수로 인해서 벌어진 병역의 논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유는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제가 박주영 선수를 올림픽 와일드카드에 뽑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우리 팀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7월 2일날 저희가 합류 대표팀이 소집이 돼가지고 박주영 선수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나올 건지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그거는 곧 우리 팀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우 선수에 대해서 좀 뭔가 가기 전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하고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또 공인으로서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시기에 한번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본인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한국에 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가 가장 저와 박경 선수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는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님이나 대표팀 또 올림픽 대표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강희 감독님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강희 감독님과 뭐 소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입장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것이 뭐 최강희 감독님이나 뭐 누구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장이 밝기가 곤란했고 그런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이지 뭐 그런 그것에 대해서 감독님과는 전혀 그런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 뛰거나 안 뛰거나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언제 어떻게 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지 오늘 이 자리를 가진 것도 저의 조금 편안해진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제 입장을 잘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런 제 마음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런 거. 심정은 어때요? 제 심정은 일단은 제 기본적인 제가 말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하고 있습니다.